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너 나한테 말해봐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말해봐 어떻게 말하죠? 건워 쉬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형태의 문장을 가지고 우리 오늘 문장짓기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 나한테 말해봐 어떻게 말하죠? 너, 니 말해봐 쉬워 나한테 건워. 그래서 니 건워 쉬워이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 건워 쉬워이샤. 자, 여기서 건 대신 뚜이를 넣어도 됩니다. 니 뚜이워 쉬워이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뚜이의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동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한테 말해봐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니 건워 쉬워이샤는 뭡니까? 함께 있는데 나한테 얘기해봐 요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 나한테 사실을 말해봐. 사실 중국말로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슈화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니끈워슈어슈화 한번 더 니끈워슈어슈화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하시겠습니다. 너 나한테 사실을 말해봐. 너 어제 어디 갔었어?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다가 너 어제 어디 갔었어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니끈워슈어슈화 주어텐 취나라. 좋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니끈워슈어슈화 주어텐 취나라. 여기서 두 번째 문장에서 니는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 첫 번째 문장에 니가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보실까요? 너 나한테 사실을 말해봐. 돈은 어디로 갔어? 앞에 문장은 니끈워슈어슈화 돈은 어디로 갔어? 钱去哪了 이러면 되겠네요. 맞죠? 보실까요? 니끈워슈어슈화钱去哪了 자, 보시면은 돈이 발이 달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맞습니까? 아니겠죠. 바로 뭡니까? 저 형태의 문장은 바로 피동형의 문장입니다. 피동문. 바로 뭐죠? 당하는 문장입니다. 누구한테요? 너에게 당했겠죠. 그래서 钱 빼니 용去哪了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윗문장처럼 钱去哪了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니끈워슈어슈화钱去哪了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말하죠? 거짓말은 뭐죠? 거짓말을 말하다겠죠. 그래서 거짓말은 假화입니다. 그러니까 슈어假화 이러면 거짓말을 말하다 이렇게 되죠. 하지만은 뭐죠? 别 우리 배웠습니다. 别 맞죠? 不要도 있겠죠. 자, 그러면 너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마. 어떻게 말합니까? 좋습니다. 你别跟我说假话.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你别跟我说假话. 자, 보시면은 저 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你跟我别说假话.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왜? 저 보시면은 니는 주어고 슈어는 수로고 자화는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죠? 상어죠. 상어의 기본 어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입니다. 비에는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 전치사, 명사, 동사 형태가 되겠죠.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부, 추, 전, 명, 동. 아시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너하고 거짓말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하죠? 我不说假话. 그렇겠죠? 그 다음에 너하고 너한테 그러니까 我跟你不说假话 아닙니다. 왜 아니죠? 不는 뭡니까? 부사예요. 바로 무슨 부사? 부정부사입니다. 우리 방금 했었죠. 부사 위치는 어디였었죠? 부, 추, 전, 명, 동. 그래서
부사 위치는 바로 전치사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我不跟你说假话. 한 번 더 읽어볼까요? 我不跟你说假话.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부사의 위치는 어디다? 전치사 앞이다. 일부 부사들, 전부 다 그렇진 않습니다. 90%의 부사들은 부추전 명동의 그 어순을 따라요. 그렇지만 그 어순을 따르지 않는 부사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6개의 문장을 저랑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자, 너 나한테 말해봐. 그렇죠. 你跟我说一下. 한 번 더. 你跟我说一下. 좋습니다. 두 번째. 너 나한테 사실을 말해봐.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你跟我说实话. 한 번 더. 你跟我说实话. 좋습니다. 너 나한테 사실을 말해봐. 너 어제 어디 갔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跟我说实话. 昨天去哪了?한번더.你跟我说实话,昨天去哪了?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너 나한테 사실을 말해봐. 돈은 어디로 갔어? 그렇죠. 你跟我说实话,钱去哪了?한번더.你跟我说实话,钱去哪了?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너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그렇습니다. 你别跟我说假话.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你别跟我说假话. 좋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나는 너하고 거짓말 하지 않아. 어떻게 하죠? 我不跟你说假话. 한 번 더. 我不跟你说假话. 그렇습니다. 이렇게 6개의 문장을 저랑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잔.